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못하시는 거, 무조건 거의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 네. 위주로. 그 중에 중심이 또 추어탕이죠. 이것도 해 먹은 적이 없어요, 저도 집에서. 집에서 추어탕 끓여보신 분 계세요? 거의 저도 안 계실 것 저도 같은데. 못 봤어요. 역시나 이것도 전라도식이거든요, 여러분. 네. 전라도식이에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전라도는 뼈째 갈아서. 갈았어요. 그쵸? 한 미꾸라지 한 10마리 가까이? 먹기 되게 편하네요. 전통 방식 양념 들어가고요. 네. 여기서 진짜 제일 잘한 거 뭐냐? 가격 봐, 웬일이야, 500원. 와, 5,600원이고요. 이게 정말 고와도 고와도 이렇게 푹 고울 수가 없어요. 정말. 네. 완전. 추어탕 못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안 드셔보신 분 계세요? 이 제품으로 괜찮으실걸요? 시작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추어탕을 살면서 저 오늘 못 먹어본 거 맞네요? 정말 저는 그러면 장어탕도 못 하시더라고요. 먹어봤고, 네. 추어탕도 오늘 지금 여기서 처음 먹어봐요. 네. 어머. 근데 저는 방송 전에 이제 맛을 봤죠? 이 네. 제품으로 맛을 봤죠? 근데 저는 여기 걸로 앞으로 먹으려고요. 와, 이거 걸쭉하게, 이거 건더기 나오는 거 봐. 이거 건더기들을 절대 여러분, 절대 이거 숟가락으로 탁탁탁 긁어야 돼요. 다 긁어내야 됩니다. 야, 이것도 뒤에 자랑 좀 해야겠네요. 또다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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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죠? 국산, 국산, 전국산이죠? 국산, 국산밖에 없네요. 네. 해서 안쪽 내용물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저희가 한 자. 7마리에서 8마리로 넣어드렸는데 다한 10cm 정도 하네. 이거 지금 보시면, 뭐 미꾸라지처럼 생긴 거뭐 떠다니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없어요. 갈았어요. 다 갈아서 여러분, 드시기에 너무 부담없고 되게 편안해요, 여러분. 그리고 되게 이게 편안해요. 칼로리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추어탕이 다이어트 그래서 하시는 분들한테 으뜸. 그리고 저는 추어탕을 꼭 외할머니네 가면 할머니랑 꼭 같이 가서 손잡고 가서 먹는데 거기 가면 다뭐 알죠? 추어탕 집 가보시면 뭐 원기 회복, 피부 미용, 맞아, 비타민 맞아, 맞아.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희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게 추어탕인데 그만큼 좋아해요.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쵸. 시기마다 꼭 갑니다. 가서 이제 뭐꼭 튀김도 시켜서 먹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거 추어탕까지 같이.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정말 좋은 거뭐 피부 미용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드셔도 몸은 되게 좋아지는데 살은 뭐 그거는 뭐 칼로리가 정기배송은 낮으니까. 쌓여가고, 살도 여러분 정기배송으로 맛있게 드시고, 운동도 하시면 되잖아요, 집에서. 좋죠. 홈트레이닝도 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아시스에서 방송하는 전기 제품, 이 전기배송 제품들이 쓸데없는 군것질거리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생활 필수품으로 필요한, 정말 우리 삼시세끼 해결해준, 맞아. 애들 간식도 좀 편하게, 속편하게, 어른들이 드셔야 될 이런 탕, 국찌개들도 국내산으로 건강하게 네. 해서 이 추어탕,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준비하는 여성분들한테 의사 선생님이 추어탕 사 먹으라고 되게 많이 그래요. 좋다. 그만큼 몸에 좋은 정말이에요. 네. 거니까. 추어탕은 진짜 임신 준비하는 예비 임산부님들한테도 추어탕을 막, 저 아는 언니도 추어탕을 하루에 막 네다섯 그릇씩 사 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생각나요. 제가 그때도 그 친한 언니한테 이렇게 밀키트처럼 생긴 추어탕을 두 박스를 제가 선물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 그거 잘 먹고 있어? 그랬더니 하루에 세 팩씩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세 팩씩 먹는다. 추어탕한테 저는 약간 추어탕의 이미지가 저는 그래요. 아, 몸에 좋은 거다. 이거 먹으면 여자들한테 너무 좋은가? 몸이 약간 따뜻해지는. 맞아요. 그쵸? 이걸로 국밥부 장관. 네. 정기배송 이름 설정. 그러니까 이게 오아시스가 그런 재미가 있답니다, 여러분. 해서 재밌죠? 지금 이제 파르르 파르르 끓기 시작하는데, 네. 다시 한번. 자, 그러니 살 수밖에 없다고. 정말 이 안쪽에 뭐 걸리는 거 없어요. 지금 씹히는 거 없어요. 씹히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아예 다 뼈째 갈아 넣은 전라도식이에요. 네, 전라도식이에요.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국물을 끓여낼 때 이렇게 거품 나오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신경 쓰지 마. 본연의 재료가 좋아서 그래요. 어차피 했어 인증받고 이런 기관에서 다 만들어서 이거 걷어내시는 분도 있는데 걷어내지 저는 않는. 굳이 근데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걷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왜 걷어내니까? 아, 몰라. 그냥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냥 모르신대요. 이거 나쁘다고 동동 뜨는 거 아니래요. 그리고 네. 이거 누가 그 요리사분이 나와서 그랬어. 안 걷어내도 된대요. 걷어내나 안 걷어내나 뭐 걷어낸다고 이게 갑자기 확뭐 달라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보세요. 없어지잖아, 금방. 아, 오늘 근데 되게 행복하다. 없어지잖아. 이거 봐보세요. 국 봐보세요. 끓는 거 봐보세요. 없어졌죠. 제가 안 걷어냈거든요. 그러네요. 그쵸? 깨끗해졌네요. 해서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추어탕 갑니다. 추어탕은 아까 장어탕이랑 맛 비교해드려야 되겠다.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추어탕 오늘, 그리고 인삼 장어탕 있습니다.
근데 진하긴 아까 장어탕이 조금 더 진하고 얘는 살짝 더 맑아요. 제척구에서 고민한 굴국밥에서 사버렸죠. 굴국밥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JS 앰플님, 진짜 맛있었어요. 자, 네. 이제 추어탕 갑니다. 집에서 못 끓이는 못 끓이는 탕. 아, 추어탕 보니까 제가 우리 외할머니 생각나네요, 정말.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서울 와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집에서 살 때는 사실 매일매일 챙겨주시잖아요. 아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죠? 그것도 몰랐고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밥심이고 건강했다는 맞아. 걸 느껴요 이제는.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 아 그게 진짜 내가 삼시세끼 잘 먹어서 건강했던 거구나. 근데 이제 요즘은 오아시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집밥 같아. 집밥 같아요. 장어 인삼탕이랑 맛 비교해드릴게요. 잠깐만. 요 추어탕은 약간 된장찌개? 된장 느낌? 살짝 된장 느낌이죠. 좀 더 나고 확실히 장어탕보다는 조금 더 맑아요, 국이. 그래서 된장의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어떤 그 향도 막 특별히 우리가 막 전 미꾸라지 추어탕 했을 때 그 아이 저 비린 느낌. 그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이게 아까 인삼 장어탕이거든요. 인삼 장어탕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보면 인삼 장어탕이 훨씬 더 들큰하고 추어탕은 훨씬 더 개운하고 그런 맛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이지? 딱. 인삼 장어탕은 조금 더 들깨 맛이 강해요. 맞죠? 들깨 맛이 강한데 그 끝맛에 그 특유의 깊은 장어탕 우려내 뼈째 갈았어요. 둘 다 어쨌든 맥락은 똑같아요. 인삼 장어탕도 뼈째 갈았고 이 추어탕도 지금 뼈째 갈아서 네. 국물의 진하기가 근데 나는 추어탕이 조금 더 된장국 같다. 맞죠. 약간 그쵸? 진짜 근데 왜냐하면 이 안에 보시면 여기 시래기가 더 들어가 있어요. 시래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여기는 있고. 시래기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우거지랑 다른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국물이 뭔가 조금 더 된장 향이 좀 있으면서 조금 더 맑아요. 둘 중에 원픽. 원픽? 난 둘 다 맛있긴 한데 추어탕은 제가 되게 막 되게 독특한 특별한 맛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담 없어요. 접근하기 부담 없어요. 맞죠. 누구나 즐길 수 있죠. 조금 더 진하게 약간 그 끝맛에 살짝 쌉싸름함이 올라오는 된장찌개 맛인데 저는 장어탕이 약간 신세계예요. 인삼 장어탕입니다. 인삼 장어탕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이 진하기가 아까 저희가 바로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 진하기가 어우 굉장히 컬러 보세요. 그냥 일반 음식 안 같고 약 같아요. 보약 같아요. 보약 한참 먹는 거 한약 같아요. 인삼이랑 장어 만나면 끝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 장어탕만 봤지 인삼 장어탕 오늘 처음 먹어봤어요. 동호님이 장어탕을 먹어봤어요? 저는 뭐 처음이거든. 저는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보거든요. 네. 흑염소까지 먹잖아요. 저는 저 제 친한 친구 중현이라고 있는데. 우리 둘이는 맨날 이런 거 찾으러 다녀요. 이런 거 맨날 찾으러 먹으러 다녀요. 우리 둘 다 좀 몸이 좀 허약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와, 이제 나 속이 너무 따뜻해져. 좋죠? 너무 좋아. 네, 오늘 진짜 오늘은 국밥 부장관 아닙니다. 오늘 진짜 원기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 오늘 원기 회복 특별 방송인데요. 이 정도는 그쵸? 제가 지금 오늘 다 먹어본 거 아니에요? 제가 먹어본 추어탕 맞죠? 육개장. 차돌 된장찌개 남았어요. 아 하나 남았어요? 차돌 된장찌개. 인삼 장어탕까지. 기대하세요. 차돌 된장찌개. 아 내가 진짜. 오아시스 진짜 어떡하니? 맛있죠? 아 이거 지금 먹을 때가 아니라 제가 오늘 특별히 요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 시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 8,000분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새벽 배송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각이 3시 47분이니까 오늘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해 주시면 네. 내일 오전 7시에 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새벽 배송이 불가한 지역은 저희가 택배 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365일 특별한 가격인데 저희가 3월 6일까지는 무려 정기 배송 시 3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 배송은 쿠폰을 안 받으셔도 자동이에요. 자동 할인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고 그냥 나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있는 거 전체 다 해서 꾸러미로 시켜야지 그러면 쿠폰 받고 20% 받으실래요? 쿠폰 아니면 여기 있죠? 정기 배송하셔서 35% 받으실래요? 한 번 하고 여기 있죠? 한 번 하고 취소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경험해보세요. 근데 혹시 오늘 오전에 그 방송 보셨냐? 정시수 쇼호스트는